요요미 씨가 이비인후과에서 받아온 이 코 비염 스프레이도 있고 또 뚫어주는 네. 코를 뻥 뚫어주는 스프레이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코골이 방지 테이프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항염 작용을 하는 그런 스프레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점막 충혈 제거제라고 하는 그런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비충혈 제거제에만 들어있는 스프레이는 점막을 일시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코에 답답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염의 다른 증상들,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비충혈 제거제만 들어있는 스프레이는 그 스프레이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점막 자체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역할을 하는 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충혈 제거제만 들어있는 그런 일반 스프레이는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 유발성 비염 또는 약물 독성 비염이라고 하는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됩니다. 아까 테이프 얘기하셨잖아요. 코 위로 붙이는 테이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우리 코 안의 구조를 보면 코 비강의 상부를 우리가 보통 비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가 들어갈 때 코를 들어갈 때 코의 위아래 위 중간 아래가 있으면 그 윗부분에서 생기는 저항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비밸브라고 하는데 그 비밸브가 좁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요요미 씨처럼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으신 분들이 바깥에 있는 코의 연고를 이런 테이블 붙여서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밸브라는 것이 조금 열려지기 때문에 시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운동 선수분들 중에 맞아요. 보면 이렇게 대고 맞아요, 나가시는 맞아요. 분들 있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이 코의 그 비밸브를 일시적으로 넓혀주기 때문에 폐활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